안녕하세요, 주리에뜨입니다.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데요. 오늘 저희 집에 또 손님이 찾아오기로 하셨거든요. 제주도에도 지역신문, 일간지들이 많이 있는데요. 예를 들면, 오늘 한라일보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,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이것도 다 구독자분들께서 제 영상을 또 좋아해 주시고 저를 또 좋아해 주신 덕분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지금 부족한 것도 많고 성장하는 채널인데, 그래도 제주도 사회 여기저기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약속 시간이 가까워져서 지금 이분들이 문 앞에 오셨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인터뷰 진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또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여기저기서 사실 촬영은 하는데, 그냥 실내에서 촬영할 땐 주로 또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,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촬영을 하거든요. 구입하신 거예요? 이거 다 중국에서 사가지고. 요즘 사진 기자 제가 예. 카메라만 빼고는 예. 그렇게 맞습니다. 예. 오케이, 앉아서. 한라일보에 하는 얘기는 제가 다른 걸 해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. 지금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지금 제가 여기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저 멀리에서 제가 영상을 찍는 모습을 지금 사진 기자분께서 찍고 계세요. 여러분들 신문 4월 22일 날 창간 30주년 기념호가 나온다고 하니까, 네,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요.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계속 꿈을 찾아서 뭘 내가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오랫동안 했는데, 저희 시대에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기업을 취직하고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나 사회의 기대였고, 그래서 그냥 그 주어진 길을 갔던 거죠.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보니까,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,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여튼 해보면서 하던 차에 이제 남편이 제주도로 오게 된게 저한테는 운명적인 뭐좀 계기가 아닌가.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인터뷰를 잘 했는데요. 기사는 한 면에 1인 미디어 시대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뭐 유튜브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제 유튜브 소식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, 신문이 나오는 날에 또 제가 카판대에 가서 직접 신문을 구매하고 또그 기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과 또 차후에 공유를 영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제 기사가 먼저 궁금하신 분들은 4월 22일 혹은 4월 23일에 먼저 그 한라일보 신문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됐어.